네, 안녕하세요. 오지정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 스마트폰 제품 같은 경우에 장점이 메모리가 용량이 적어도 뭐 외장 메모리를 추가해서 뭐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리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보통 좀 저렴한 제품들 쓰다 보면은 이렇게 갤러리 같은 데 보면은 메모리가 저장 공간 부족 이렇게 떠가지고 작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이 걸리거나 분석을 봤을 때, 네. 지금 이게 32기가 밖에 안 돼서 이미지하고 동영상 이런 게 오디오는 전혀 없는데도 꽉 차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할 수가 없는데 삼성은 외장 메모리를 추가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꺼주세요. 요거는 모델별로 그 메모리 위치가 다 다릅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가지고 해보세요. 보통 유심칩 있는데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을 다 뜯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을 요거를 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거 빼는데 요거 이쪽을 눌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집에 있는 그런 다용도 클립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한쪽을 벌려주세요. 벌려줘서 이거를 끝부분을 이 구멍에 꽂아줍니다. 눌러주면 네, 탁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를 제거해주세요. 빼주면은 이거 뺄 때 보세요. 위치가 위쪽이 뒷부분이고 칩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심 칩이고요. 여기 가까이 보면은 마이크로 SD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용량에 맞는 걸로 이쪽에다 뽑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8기가 짜리 준비했습니다. 네, 작은 반도체 칩이에요. 여기 살짝 벌려주면은 오픈 사이즈로 이렇게 빠집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조금이네요. 이거를 가이드에 부착을 해줄게요. 방향에 맞게 부착해주면 돼요. 이렇게. 유심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꼽아줍니다. 네, 딱 맞았어요. 그리고 전원을 켜주세요. 네, 이렇게 SD 카드가 삽입됨이 뜹니다. 네, 그래서 기본 32기가에서 119기가가 네, 추가가 됐습니다. 사진도 이쪽으로 SD 카드로 배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동이 잘 됐네요. 지금 이 내장 공간을 싹 비우고 추가된 SD 카드로 활용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휴지통을 비울게요.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최대한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들은 삭제를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삭제를 하니까 결로를 누르니까 네, 이제 없습니다. 저게 네, 이제 메모리 확장했고 대부분 삭제했으니까 그럼 이제 에러 없이 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장 메모리로 추가해가지고 저장 용량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